마사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정관님, 요청하신 장비 시연회가 준비되어 언제든지 원하실 때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시연회 시작하려면 시작을 누르십시오. 튜토리얼 건너뛰기를 누르면 시연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면 시작을 누르십시오.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행정관님, 계십니까? 부관 온라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님.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프로토스가 차우사라 거주지를 파괴함에 따라 행성계 내의 연합교통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합세력은 외곽지역 행성계들의 보안을 강화했으며 이 거주지 역시 폐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관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연합의 암호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재생합니다. 반갑군, 행정관. 나는 연합 방위군 알파군대 소속 에드몬드 듀크 장군이라 하네. 연합에서 이 행성 전역에 격리 명령을 내려 48시간 내에 폐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네. 거주민들과 함께 외곽의 황무지로 이주하게. 지시를 이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지?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지 보안관 제임스 레이너에게 연락해 이주민들을 만나 황무지까지 호송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호 수신 중. 통신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난민들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연합 친구들의 깜짝 선물만 조심하시고 외계 생명체 근처에만 가지 않으면 위험할 일은 없을 겁니다. 긴급 경보. 후방 기지가 미확인 외계 생물 무리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0658에서 구조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타선이 쓰이는 연합본부에 보고합니다. 회신을 기다려주십시오. 이미 후방 기지에서 구조 신호를 받았네. 우리가 처리하는 중이니 자네들은 가만히 있게. 알아야 할 만한 사실이 있으면 어련히 알려줄 테니. 진짜 연합 지원군을 기다리다가는 기지가 가루가 되고 말 겁니다. 제가 당장 가서 손을 써보죠. 민병대를 보내주시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신호 수신 중. 통신을 연결합니다. 메시지 받았네, 행정관. 솔직히 자네가 연합 규정에 대해 뭐라 하든 관심 없어. 자네들 변두리 천놈들은 다 똑같지. 어디 충성을 바쳐야 할지 모른다고. 오늘은 진짜 끝내주는 하루가 될 걸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요청하신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16개 기지에서 적으로 확인된 외계 생물체의 침입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합세력은 저항하는 민병대를 모두 체포했고 여전히 저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지 세 군데가 이미 저그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군사 지원을 받을 만한 곳도 코랄의 후예라는 극단주의자 단체뿐입니다. 그들의 연락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신가, 행정관. 난 아크티루스 맹스크라고 하고 코랄의 후예를 대표하네. 우리 단체에 대한 연합의 선전은 익히 들었겠지만 자네 명성을 듣자 하니 그 선전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한 군데 오래 있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지만
이 적은 놈들이 순순히 기다려줄 것 같진 않아서 말이야. 제안 하나 하지, 행정관. 내가 거주지로 수송선을 몇 대 보내 생존자들을 대피시켜주겠네. 물론 우리 단체가 연합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인다는 건 알고 있으리라 믿네. 그래서 연합에서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거지. 우리 도움을 받아들이면 자네 역시 무법자로 낙인 찍힐 걸세. 하지만 이건 사람들을 구할 기회라네. 저항을 시작할 때가 온 걸세. 통신을 종료합니다. 긴급 경보. 대피 구역이 저금 우리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1220에서 구조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코란의 후예와의 관계에 대해 공식 조사가 있기까지 거주지 행정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안녕하신가. 아크트리오스의 부하들 덕에 감옥선에서 빠져나왔네. 그자들도 연합에 우리만큼 반감 있는 게 분명해. 그들의 평판이 어떤지는 알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솔직한 친구들인 것 같더라고. 아크트리오스가 자네와 얘기하고 싶다는군. 사령관, 마사라는 적으로 거의 뒤덮이다시피 했네. 연합은 행성을 버리려 하고 우리도 그래야 하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네. 이 거주지의 연합 전초기지에 침입해서 연합 네트워크에 있는 무기 설계도를 눈에 띄는 대로 가져오게. 연합이 대피하는 혼란을 틈탄다면 아무 말씀 없이 시설에 드나들 수 있을 걸세. 재밌겠군요. 본부에서 디스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더군. 곧 해독할 수 있을 거야. 그 디스크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고생한 보람이 있길 바라야겠지. 아크트로스 맹스크의 신호를 수신하는 중입니다. 사령관과 레이노 대장 모두 수고했네. 우리의 노력으로 변방 세계에 대한 연합의 장악력이 약해진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았네. 내 부사령관인 캐리건 중위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걸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저희 정보원에 따르면 안티가 프라임은 연합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합도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듀크 장군 휘하 알파 분대의 대규모 파견대를 배치해 두었고요. 사령관, 이 거주지를 해방하고 안티가 주민들에게 우리의 선의를 보여주는 것이 자네 임무일세. 캐리건 중위가 듀크의 부관들을 처리해 줄 걸세. 연합의 나머지 세력은 자네가 처리해야 하네. 아티가의 혁명 때문에 연합이 공황 상태에 빠진 모양입니다. 각질 연합기지와 타소니스의 본부 사이를 오가는 메시지가 대량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는데 잠시만, 여기 뭔가 있습니다. 알파 분대 겸 노라도 2의 듀크 장군이다. 불시착하는 바람에 적에게 맹공격을 당하고 있다. 신호 수신자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반복한다. 이것은 1순위 구조 신호다. 적은? 여기? 꼴 좋게 됐군. 놈들도 저기서 싸우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때가 됐지. 짐, 자네가 가서 저들을 구하게.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아키트러스, 미쳤어요? 잘 듣게. 나도 듀크가 냉혈한인 건 알지만 그 때문에 거주지 전체가 피해를 볼 필요는 없네. 게다가 연합 장군은 든든한 동지가 되어줄 수 있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네. 전 전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들라고는 안 했네. 하라고 했지. 알겠습니다. 제게 그냥 빨리 해쳐버리자고. 사령관님, 우리 위치가 발각되었습니다. 2시간 전 대규모 연합기동 타격대가 아티가 프라임에 도착하여 우리 방어선 내에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아큐트로스 맥스크가 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연합의 기동 타격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당장 논의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 있다네.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 디스크에는 무기 설계도가 들어있지 않았다네. 캐리건 중위가 설명할 것세. 연합에서 초능력을 지닌 인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령을 양성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들이 저그가 유령의 초능력 파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그가 당신을 만나러 몰려왔다는 얘기인가? 점점 재밌어지는데. 시끄러워요. 연합은 유령과 저그와 관련해 비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훔친 건 그 퍼즐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인 행성 간 사이오닉파 방출기의 설계도예요. 이 방출기는 유령의 것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훨씬 강한 신경 신호를 방출하죠. 심지어 다른 행성계까지도요. 연합은 이 사이오닉 방출기로 저그를 꿰어 격리시설로 끌어들인 걸세. 자네의 거주지 마사라도 그런 곳 중 하나였지. 그게 무슨 말이죠? 저그는 연합에서 개발한 비밀 병기라는 말일세. 자네들은 모두 연합이 실시한 무기 실험의 대상이었던 거지. 한 세대 전 코라를 핵무기로 파괴해서 점령한 것과 똑같이 저그를 이용해서 적을 제거하려는 속셈이네. 유일한 차이는 이번에는 아무도 반발하지 않을 거란 점이지. 외계 생명체를 끌어들인 게 놈들이라고 누가 의심이나 하겠나. 오히려 갑자기 나타나서 저그를 처치한 영웅으로 칭송할 걸세. 이제 연합이 범죄 행위의 대가를 치를 때가 됐네. 방법은 내가 잘 알지. 캐리건 중위가 연합기지에 방출기를 설치할 걸세. 사령관, 자네는 중위에게 호위를 붙여주게. 저그가 도착하면 연합의 봉쇄선을 뚫어줄 테니 그 틈을 다 탈출하면 되네. 이제 움직이지.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신호 수신 중입니다. 연합과 마지막 결전을 펼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 하지만 타소니스를 직접 치려면 먼저 연합 최강의 방어구를 돌파해야 하네. 듀크 장군이 요약 보고해 줄 걸세. 나는 30번이 넘는 대규모 작전을 치르며 타소니스를 지켰다네. 그래서 방어체계를 속속 들여야 알지. 타소니스에는 연합 함대의 집결지 역할을 하는 주 궤도 정거장이 3개 있네. 우리가 중앙 정거장을 기습해서 소동을 일으키면 그 틈을 타서 소규모 부대가 행성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을 걸세. 감탄했습니다, 장군님. 정면 돌파는 안 어울리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연합군은 오메가 분대와 델타 분대를 정거장에 배치해서 방어하고 있네. 우리 알파 분대 녀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군요. 타소니스에 접근 중인 프로토스 함선 수십대의 신호가 잡힙니다. 가장 큰 저그 군락을 똑바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놈들이 저그와 교전을 시작하면 연합이 빠져나갈지도 모르네. 사령관, 캐리건 중위에게 기동 타격대를 맡겨 프로토스와 교전하게. 레니노 대장과 듀코 장군은 사령선에 남도록. 이 행성 사람들을 모조리 저그 무리에게 팔아넘기더니 이젠 프로토스랑 붙으라는 겁니까? 게다가 캐리건을 지원도 없이 저기 내보내겠다고요? 나는 캐리건이 프로토스를 능히 저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네. 이건 미친 짓이야. 캐리건 듣고 있어? 들었어. 난 내려갈 거야. 아큐트러스에게도 생각이 있겠지. 이제 와서 등을 돌릴 순 없어. 희한하군. 당신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줄은 몰랐는데. 뉴 게티즈버그의 지상군과 함대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맹스크 장군은 코랄 함대에 타소니스 행성계에서의 즉각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프로토스와 저그 세력은 계속 타소니스의 주요 대륙 곳곳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캐리건을 두고 오다니 말도 안 돼요. 전 떠날 겁니다. 당신도 함께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크트리어스가 다음에 누구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요. 신호 수신 중. 정말 잘해주었네, 제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게. 우리는 새로운 제국의 씨앗을 뿌렸으나 그 결실을 거두려면 지옥에나 떨어져! 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다. 날 배반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난 너무 많은 걸 희생했다. 캐리건을 희생시킨 것처럼? 후회할 거다.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너희도, 연합도, 프로토스도, 그 누구도. 난 이 구역을 지배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불태워 재료 만들어버리겠다. 날 방해하면... 상대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지옥에 나가라고 해. 우린 간다. 듀크 장군이 타소니스의 주 방어 무기 이온 캐논을 작동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려면 우선 이온 캐논을 차단해야 합니다.